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업영화는요, 파일럿이라는 영화입니다. 유명 TV 프로그램, 뭐, 오락 프로그램에도 나갈 정도로 유명한 파일럿이 있습니다. 한정우라는 인물인데요. 어, 이 한정우는 이렇게 유명세를 이용해서 CF도 찍고 사람들 앞에 계속 서면서 인기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 그런데 어느날, 어, 회식자리에서, 어, 성희롱 가까운 발언을 통해서, 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죠. 이제 취업이 되지도 않고 어디 다른 데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의 신분을 이용해서 동생처럼 위장하고 어떤 항공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항공사를 옮긴 후에도 어떤 사고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이 한정우가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그의 얼굴이 어, 모든 매스컴에 퍼지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어, 당연히 여러 가지 위기일 상황에 처하게 되죠. 로맨틱 코미디에서 특히 많이 보여줬었던 남장 여자 혹은 또 여장 남자 어, 이런 코미디물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어, 그런데 2024년에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되는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것 같으면 아무래도 조정석 배우인 것 같습니다. 조정석 배우는 이미지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또 우리에게 항상 또 친근감을 주는 그런 배우이고 또 노래도 잘하잖아요. 정말 다재다능한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정석 씨가 연기하는 그 여장 남자 이 캐릭터에 반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가 선사하는 웃음, 신선한 웃음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다만 또 이런 그 여장 남자를 그냥 여자로만 생각하는 이 세팅 자체에 동의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좀 몰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가실 때는 하나의 세팅으로 받아들이고 별 생각 없이 웃다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김한결 감독인데요. 여자 감독이고요. 예전에 그 가장 보통의 연애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에 김한결 감독이 연출하는 이 영화 영화에서의 수다스러운 그 말맛과 대사들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영화 파일럿 올 여름 가장 흥행한 작품으로 남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어,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조금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스릴러 영화 한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바로 엄마의 왕국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오늘 이 영화 만들어주신 이상학 감독님과 또 한기장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이 더운 날씨에 그 가족 미스터리 극, 엄마의 왕국을 네.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음. 개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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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배우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덥고 습한 네. 날씨에 개봉 준비 <laughs>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네, 많은 관객분들 만나려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엄마의 왕국이라는 제목부터 음. 호기심을 자아내는데요. 어, 영화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엄마의 왕국은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와 기억을 찾아가는 아들이 등장하는 가족 미스터리극인데요. 동시에 어떤 가족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좀 담고 있는 영화이고. 또한 진실과 거짓의 관계를 관계에 좀 의구심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보셨을 때 어떤 게 이제 진짜이고 거짓인지를 좀 탐구하실 수 있는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배우님은 네. 이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이렇게 좀 뭔가 좀 트리키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걸까 저걸까? 어, 이런 대본을 받으셨을 때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느끼셨나요? 어... 우선 괴로웠고요. <laughs> 네.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랑 진짜 많은 얘기들을 음. 나눴어요. 이제 뭐 촬영장에서는 음. 촬영하는 동안에는 사실 많은 얘기들을 왜냐하면 독립영화 현장 자체가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해서 그쵸.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그걸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촬영 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 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괴로운 만큼 <laughs> 네.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아마 좀 힘드셨을 텐데, <laughs> 네, 네. 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짜인지에 음. 대한 음. 것과 어느 정도 진실과 사실이 섞여 있는지, 혹은 뭐 이게 진짜인지 사실 저도 나중에는 헷갈리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진실이면서도 거짓인 순간이 있고 거짓이면서 진실인 순간이 있고 음. 또 그게 사실이 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과정을 준비를 하는 게 괴롭다고 아까 말씀드렸긴 네, 했지만 네. 사실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탐구해 나가고 찾아가고 이것, 이것들을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를 어,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연기를 해 나가고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도지웅 역할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를 주신다면요. 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강제로 기억이 봉인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엄마로부터 봉인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그걸 봉인시켰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계선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우기는 또 자기 개발서 작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단편적으로 자기 개발서 작가라면은 굉장히 밝고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이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양가적인 또 모습을 음, 보여줄 음. 수 있는 음. 어, 또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한 환경에 있는 어, 이 인물을 연기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그 복잡한 것을 어,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음. 구체적인 단순화된 액팅으로 음. 어,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보는 음.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타당성 있고 이해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가. 음.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지점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이제 평면적으로 보이고 싶진 않았던 개인적인 또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 간극들을 어, 결정을 내리고 그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고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이 배우님은 경희 역할을 맡은 남기의 배우님과 또 중명 역할을 맡은 그 유성주 배우님과 이렇게. 어또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 내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관계 네. 속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좀그이 어, 관계들을 설정하시고 연기하셨는지요? 유성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몇년 전에 연극을 같이 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작품에서 만나게 돼서 어느 정도 연이 있었지만 또 남계 기 선배님은 처음 뵙기 때문에 아, 네. 제가 이제 혼자 작업실에서 이거 사전 작업을 할때 선배님 사진들을 다 뽑아가지고 와. 붙여놓고서 계속 얼굴 보면서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네. 네, 그런 식의 노력들을 또 많이 했던 것 같고 와. 네. 어, 제가 촬영 전에 좀 긴장이 많이 돼서 네. 이 마음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선배님한 선배님한테 음. 뭐 편지도 써서 저 긴장된다 음. 뭐 이런 마음도 아, 네 표현을 하고 그래서 선배님이 또 많은 또 힘과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서. 음. 사실 인물로서 관계도 관계였지만 인간적으로서 편해지는 노력들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특히나 또 엄마 아들 관계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네. 되는데 아무래도 뭐 아무리 연기하시는 분들이지만 처음 만나서 연기 하시려면은 네. 그런 어떤 뭐 아이스브레이킹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손편지까지 쓰셨다니 네. 어, 굉장히 제가 만약에 남기 배우였으면 정는 굉장히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되게 좋아하셨죠. 되게 좋아하셨고 네. 선배님도 네, 저한테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그래서 또 많이 해주시고 어.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진짜 어. 엄마처럼. 아 정말요? 네. 오. 근데 이건 또 저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촬영장에 있던 모든 배우 스태프들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음. 정말 음. 엄마로서 진짜 많은 것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네. 아 그렇군요. 네네. 남계 배우님이랑 원래 좀 아시던 사이였나요? 어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작품에서 만났는데. 음. 저는 전에 이제 단편 영화에서 그 남기혜 선배님의 연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음. 영희 씨라는 단편 영화였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또한 이제 캐스팅 제안을 드렸을 때, 어,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들,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이해하고 계셨고요. 음. 또, 사실 남기혜 선배님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와닿았던 굉장히 육감적인 공통점이 음,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작품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음. 같이 가족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음. 동질감을 느꼈고, 또한 그 남기혜 선배님은 그 연극과 드라마에서는 너무 출중한 연기력을 보여주시고, 음. 귀중한 역할들을 하셨지만, 음. (97분의) 장편 영화에서는 첫 번째 주연이세요 네, 네. 그래서 한기장 배우님도 요번이 첫 주여, 주연이시지만 음, 네. 남기혜 선배님 또 유성주 선배님도 저희 영화가 첫 번째 음. 주연작이기 때문에 와. 너무나 뜻깊게 그러니까 신인 감독과 신인 배우의 자세로 음. 이렇게 음. 해주셨던 그 모습들이 대단히 감동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어, 그래서 저희 넷이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열악하고 고단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 주연 배우 세 분과 신인 감독이 음. 이렇게 뭉쳐서 갔던 그 힘이 네. 이 영화를 좀 살아 숨쉬게 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네. 그세 분의 그럼 캐스팅 과정이 뭐 남계배우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한기장 배우는 그 오래 알고 지낸 음. 그 영화 동료이자, 아. 예. 그 친구였습니다. 음. 그, 제가 20대 후반에 네.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예술종합학교나 뭐 그런 학교들의 연극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찾아다닌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당시 20대 초중반이었던 음. 한기장 배우를 만났고 어떻게 반했죠. 아, 그 연기와 네. 열정에 반해서 네. 지금까지 좀 10년 넘게 같이 이제 <laughs> 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실습작 하나를 찍고 그리고 음. 바보들의 배라는 음. 음. 2018년에 단편 영화를 찍었었어요. 네. 한세커트짜리로 네, 네. 이루어진 좀 실험적인 영화였는데 음. 그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아 사석에서 봤던 한기장 배우와 음. 대단히 다르구나. 깊이 있는 연기력과 음. 그리고 배우분들의 앙상블도 만들어내고 음. 그리고 연출자와 작가에 대한 어떤 존중, 이해 이런 것도 대단히 높은 배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렸던 도지욱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고 음. 또한 이 독립영화 장편이 갖고 있는 매력은 신인 감독과 신인 배우의 조합 내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네. 그런 힘들을 저희가 좀 만들고 싶었고요. 네. 유성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음. 2018년에 이제 엄마는 마녀야라는 단편을 음. 찍으면서 만났어요. 네. 거의 1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영상 연기를 해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걸 찍고 나서 바로 이제 스카이캐슬 아, 캐스팅이 되시고 네, 네, 이제 승승장구를 네. 하셔서 네. 아 이제 못 보나 했는데 아. 그렇지 않았고요. 네. 끊임없이 저를 음. 챙겨 주셨고 모든 연극에 저를 초대해 주셨고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뜨거운 에너지들을 음. 되게 차가운 틀 속에 음. 되게 냉정하게 담아놓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분이랑 꼭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음.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음. 시나리오 초고 단계부터 사실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음, 네. 음, 음. 그 복잡한 스케줄 속에서 음, 저희한테 좀 음.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음. 이 영화를 찍게 됐고, 음. 귀중한 분입니다. 네. 네. 어, 뭐, 지금 이제 주연 배우 세 분에 대해서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지금 제가 잠깐만 얘기를 나눠봐도 한기장 배우님이 약간 완, 완벽주의자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거의 마지막에는 전화오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네. <laughs> 그 초반에는 제가 연출자이자 작가로서 할수 있는 얘기가 많았지만, 음, 나중에는 음. 저보다 훨씬 더 도지욱에 대한 이해와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계셔서, 음, 음. 그 디테일들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연출자로서. 음, 음, 그래서, 음. 그 물어보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베일에 쌓여진 대사의 어떤 전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만들어 나가고, 스스로.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친구를 넘어서, 아, 존경할 만한 배우다. 앞으로 음. 훌륭한 배우가 되실 분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음. 생각을 했고요 순간순간마다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음.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저에게 늘 손을 내밀어 주고 음. 어깨를 이렇게 음. 어루만져 주면서 형 이거 우리 끝까지 해내보자라고 음. 했던 어떤 인간적으로도 너무 음.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뭐 감독님이랑 이야기 나눈 거 외에 어좀 연기에 있어서의 어떤 레퍼런스라든가 좀어이 연기는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뭐 캐릭터 같은 게 있었을까요? 레퍼런스 영화들도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좀 많이 봤고 했는데 제목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laughs> 책도 많이 봤어요. 네.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진실과 거짓에 대한 책들을. 여러 가지 네. 종류의 책들을 그냥 이제 많이 읽어보다가 나중에 촬영이 다 끝나고 알고 봤더니 네. 감독님이 옛날에 출판사에 계실 때 냈던 오. 그 책을 제가 하, 어머. 영화를 중계하면서 읽었더라고요. 네, 음. 그러한 또 우연의 그런 것들도 있었고. 아, 아까 다녔다는 직장이 출판사셨군요. 출판사에 다니셨다고 하니까 또 자기개발서 작가로 설정하신 게 왠지 또 이해가 되는데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도? 네. 아무래도 제가 출판사를 다니면서 많이 만나봤던 분들이기도 하고 자기개발서 작가라는 어떤 캐릭터의 음. 매력을 많이 느껴요. 음. 그래서 이 작품 말고도 한 서너 편을 자기개발서 작가 주인공으로 아. 써놓은 게 있는데 네. 자기 벌써 작가는 그 딜레마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성공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을또 숨겨야 하는 마치 희극인 같은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까 말씀해 주신 양가적인 속성들을 아주 잘 갖고 있는 캐릭터라서 사실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건더 쉽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웃으면서 하면서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저는 삐에로 같은 그리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같기도 하고 음, 한편은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와그 말씀 너무 멋있네요. 남들이 다 아는 얘기 쓰는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음. 저걸 누가 몰라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우님 그 물리적으로 좀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이게 연기할 때이 장면이 제일 좀 찍기 뭐 힘들었다. 뭐 엔지가 음. 제일 많이 났다. 어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지하실 장면이랑요. 에이, 에이. 그리고 화장실 장면이거든요. 음. 생각보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네. 특히나 지하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들어가야 되고 선배님 계시고 저도 있고 또 다른 아역의 친구도 있고 정말 정말 조그마한 공간에서 저희가 진짜 필라테스나 요가 하듯이 아 자세를 완전히 틀어가면서 그렇게 찍었거든요 물론 영화 봤을 때는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네네. 정말 정말 좁아가지고 그게 이제 선배님들과 저희만의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로 하나 나왔는데, 네, 네, 네. 네, 그 차, 장면 촬영할 때가 조금 물리적으로 음. 좀 많이 힘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장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게 안 나와서 좁아가지고 이제 그 장면 음. 촬영할 때도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음. 네, 그것들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은 좀 많이 아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네, 네네. 아, 좀 네. 아좀 공간 때문에 네. 힘들었던 부분들 있었군요. 음. 그건 연출가가 더힘들었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독립 영화를 <laughs> 하면 가장 힘든 게 네. 이제 구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 예산상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소하고 결국 어쩔 수 없어서 구했던 로케이션을 음. 이제 영화적인 어떤 음. 컬러와 그리고 색으로 입혀주실 수 있었던 거는 배우분들의 훌륭한 연기 아, 네. 그리고 촬영 감독님 김지룡 촬영 감독님의 아주 영상작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미학 그리고 강소랑 미술 감독님의 어떤 컬러 팔레트와 제한된 조건 속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색감들. 음.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살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고단한 환경 속에서 찍었기 때문에 음. 이 안에서 장르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조금의 우리 신인들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관객분들과 영화 관계자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스태프분들 말씀하셨으니까. 어, 이 영화에서 음악도 이야기 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엄마연구의 음악 감독님은 김영석 음악 감독님이라는 분이고, 네. 이 저와 제가 찍었던 단편들 중에 한 다섯 편의 아, 음. 음악을 맡았던 분이고 대단히 어떤 다양한 음악에 대한 음.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음, 음. 처음에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현악기와 피아노가 위주로 된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해서. 이것이 파괴되어 가는 이 화성들이 파괴되어 가는 결말로 가고 싶다. 음. 그래서 이 영화에 보시면 이제 가브리엘 포레, 낭만주의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의 작곡가님의 곡도 들어가 있지만 또 바흐의 곡도 들어가 있고요. 네. 하지만 후에는 굉장히 이제 현대 음악적인 그런 음. 것들. 그리고 펜데레츠키나 뭐 룸프로피스나 뭐 이런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음향적인 음악보다는 음향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로 음. 이제 변화하고자 얘기를 했고 이것이 지옥과 경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거칠거칠하고 뾰족한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매끄럽게 세공된 건이 영화에서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확 음악을 끊어버린다거나 아예 다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 어떤 따뜻한 리코더 음악을 사용한다거나 강렬한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약간 위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음, 편하게 네, 네. 음성이 나온다거나 요런 것들을 시도를 해 봤고 음. 이런 시도는 저희가 신인이기 때문에 네. 또한 독립 네. 영화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네. 거잖아요 이거를 시도하지 않고 웰메이드 음. 어, well 영화들을 음. 따라서 음악을 만든다는 건 저희는 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최대한 저희의 개성을 살려서 네. 좋아하시는 네. 분을 확 사로잡자라는 음. 생각으로 음. 음. 음악 작업을 네. 했습니다. 맞아요. 어, 진짜 말씀하신 것대로 어,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는 굉장히 개성 있는 영화가 어 됐습니다. 이 영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종교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도중명 캐릭터가 이제 목사가 된 과정은 자기가 과거에 갖고 있는 이런 죄책감과 상흔들을 이 종교라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형태를 통해서 음.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캐릭터를 만들고자 그 설정을 네. 했습니다. 어, 지우기 이제 자기개발서 강의하면서 나오는 이제 짧은 대목에서 이제 과학과 종교에 대한 얘기가 음. 나오는데 음. 그두 가지가 인간과 인간 사회가 갖고 있는 되게 대표적인 음. 속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저희 마음 속에 다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코드들을 배치하고자. 이자기개 발수 작가와 목사라는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음. 어, 제가 전주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아주 감사한 관객분이 오셔서 음.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하신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음. 대단히 감동적이었어요. 어. 그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서의 코드? 이런 것들은 이제 관객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내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 이제 이 완성된 영화를 언제 보셨어요? 영화제 어... 전에 한번 봤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때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본인 연기 한만큼 음... 열심히 한만큼 잘 나온 것 같으셨나요? 아니면 좀 음... 아쉬우셨나요? 뭐 아쉬운 것도 있고 뭐 좋았던 것도 있고. 사실, 다 영화가 그렇듯이, 이제 편집이 들어가면서 네.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그려왔던 라인, 라인과는 좀 다르게 편집들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낯설었던 것 같아요. 낯설고, 제가 우선 이렇게 주연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네. 그 모습도 굉장히 낯설었고, 음, 어색하고, 음. 이것들을 관객분들이 또 어떻게 봐주실지에 대한 두려움도 음. 있었고, 음. 음. 그런데 이제 영화제를 보고 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화가 자, 이 자체만으로 만들어진 이 자체를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음. 어, 이것만의 어떤 새로운 느낌들을 저한테 또 주더라고요. 음. 제가 연기했던, 촬영했던 그 작품과는 또 다른 작품 같은 느낌을 아. 받아가지고 굉장히 또 새롭고 재밌고, 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객관화하게 되는군요. 좀 시간이 흐르면서 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일 수도 있는 저 역할에 대해서. 네네네. 어, 내 네, 재밌네요. 어, 두 분께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로 와닿았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보면 뭐 영화에 꼭 메시지가 있어야 되느냐 하, 하지만 또 영화의 주제를 또 말을 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이 영화는 이제. 가족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휴먼 드라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고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족이라는 소중하고 특별한 독특한 이런 집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훌륭한 배우님들의 신인의 자세로 정말 이 영화를 아주 차분하지만 맹렬하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저희 세 분의 주연 배우님들 한기장 배우님, 남기배우님, 성주 배우님의 연기와 그리고 저희 조연 배우님들과 스태프분들의 노고를 한번 스크린에서 봐주시면 대단히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도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살짝 먼저 네. 드리자면 이 영화가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산에서 촬영을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첫째 아이를 제가 갖게 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네, 출산이. 사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주 영화제 가기 2주 전에 둘째가 또 나왔어요. <웃음> 와. <웃음> 그래서 네. 이 영화를 촬영하는 시간 동안에는 아들의 입장, 가족에서 아들의 입장으로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한2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또 이제 아빠의 입장으로서 또 음. 짧지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테리극이긴 하지만 저도 이게 휴먼 드라마고 음. 경희의 마지막 대사가 이 영화의 전체에 마무리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 따뜻한 영화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자 또 부모이자 가족의 일환으로서 먼저 다 출발들을 하기 때문에 음. 이런 가족 드라마를 보는 게 어~ 자신들의 한번 자신들의 삶을 한번쯤은 돌아볼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예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의 왕국이라는 작품들을 관객분들이 음, 음. 한 번쯤은 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이 영화 속의 인물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정말 드무실 거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누구나 봐도 그 휴머니즘 때문에. 좋을 수 있는 영화, 네. 따뜻할 수 있는 영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스릴러 영화로 말씀드렸지만, 네, 또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구나 봐도 따뜻한 감정으로 또 받아들여 줄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나와주신 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라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우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구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 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02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 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